네, 신성델타테크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강프로입니다. 자, 오늘 신성델타테크 영상에서는 제가 매매의 기준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매매의 기준을 어떻게 잡아야 되고 그 기준이 가격이 되어야 된다는 점을 명확히 인지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금요일을 기점으로 해서 신성델타테크에 대한 관점을 변경을 시켰습니다. 그 관점을 변경을 시키기 전에 제가 여기 정확하게 매매를 진행하면서 바닥을 확인하는 부분을 거쳤고 그리고 기술적인 내용으로 인해서 매수를 거쳤고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25% 정도의 수익을 냈는데 그리고 나서 제가 금요일날 금요일날 움직임을 보면 마이너스 7%에서 플러스 2%까지 상승이 나왔어요. 그 상승이 나오는 과정에서 굉장히 강하다고 느꼈습니다. 근데 지금 바로 저는 매수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어느 구간이 나와야 제가 매수 구간을 잡을 건지를 제가 디테일하게 이야기를 드릴 테니까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자, 그리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다음 영상에 참고해서 내용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자, 신성델타테크는 초전도체 관련주입니다. 근데 시세가 나왔었던 구간을 보면요, 초전도체 관련된 내용으로 인해서 주가가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매물 소화 과정을 거쳤고 그리고 추가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6만원대의 고가를 형성을 했죠. 그리고 나서 10월 달에 발생했었던 요 구간은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냐면 세력들이 자금을 회수하기 위한 쌍봉을 만드는 구간이라고 봐야 됩니다. 자, 그래서 고가를 확인하고 내가 매도하려고 보면 늦는 거예요. 올라갈 때 팔거나 하락을 확인하고 팔거나, 그러면 종가 기준에서 내가 매매를 할 때는 이 구간에서 매도하거나 아니면 요 구간에서 매도하거나 아니면 여기 구간에서 매도하거나 이 세 가지 구간밖에 없는 겁니다. 그럼 최종적으로 이 구간에서 내가 매도가 됐다면 운이 좋은 거고요. 왜? 아직 결과가 나오기 전이잖아요. 이 상태잖아요. 여기까지만 보면 더 갈 것 같죠? 그런 움직임이 나오기 때문이고, 음봉이 하나 나왔을 때는 우리는 여기서 포기하고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작점을 잘 잡아야 되는 거예요. 시작점을 어떻게 잡는지에 따라서 주식 투자의 결과는 엄청나게 많은 변화를 불러옵니다. 자, 그래서 그 첫 번째 시작점을 어떻게 잡느냐? 신고가를 잡는 겁니다. 왜? 주식을 움직이기 위한 요건은 재료도 아니고요. 실적도 아니고요. 돈입니다, 돈. 돈이 들어와야 주가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돈이 들어와서 주가가 올라갔는데 멈추는 구간이 있다는 거죠. 그게 신고가 구간이라는 거고, 신고가를 만들어서 매물 소화 과정을 거치는 구간을 거쳐야 이렇게 시세의 속도가 빨라지는 구간이 있는데, 여기서 특별하게 대형주를 매매하라는 게 아니라 대형주를 베이스로 하고 있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SK하이닉스. 이런 식으로 강세가 나오는 구간이 있죠. 근데 저가를 확인하고 저가의 구간이 높아지는 구간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고가를 돌파하고 다시 강세를 보이죠. 자, 그런데 밑에다가 제가 한미반도체를 같이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보면 뭐가 보이시나요? 한미반도체가 저가를 높여가는 과정에서 한미반도체를 보고 매매를 하는 게 아니라 하이닉스를 보고 한미반도체를 매매했을 때 변동폭 자체가 훨씬 더 크다는 거죠. 그러면 한미반도체가 잡주냐? 아닙니다. 하이닉스의 실적으로 인해서 한미반도체의 실적이 좋아지는데, 한미반도체의 실적은 하이닉스에서 내려준다는 거고, 그러면 하이닉스가 앞을 반영하는 신고가 구간이나 최소한의 저가 움직임이 나왔을 때, 왜? 하이닉스는 망하진 않을 테니까. 이런 부분이 나왔을 때 한미반도체의 신고가를 기다리고 매물 소화 과정에서 내가 눌림목 구간이라고 판단하고 적극적으로 매수해서 들어갔을 때 이런 시세를 먹는 겁니다.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보세요. 고가를 정확하게 잡는 건 운의 영역입니다. 운의 영역. 자, 신성델타테크 같은 경우에는 어떨까요? 자, 보세요. 대형주가 뒤에서 밀어주는 그런 베이스가 없죠. 없기 때문에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반등이 나오고 그 반등을 확인하는 내용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래서 항상 주식 투자로 내가 수십 수백억을 벌었다 하는 사람들의 내용을 다 들어보면 항상 동일하게 공통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게 있습니다. 손절은 필수고, 그리고 돌파 매매를 한다. 요 구간 가치 투자자들 싸게 사야 된다 이야기를 하죠. 그 싸다는 기준 자체가 미래 가치를 대비해서
지금 현재 가치가 싸다는 기준을 적용시키는 거지 지금 무언가를 하고 있는데 그쵸 이 가치가 이미 높아졌을 때는 가격은 이미 높아진 이후다.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를 드렸었던 게 신고가 구간 이후에 시세의 속도가 빨라졌어요. 그러면서 신성델타테크는 만 원부터 6만 원까지 주가 상승이 나왔고 그쵸 한 6배 정도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가격 부담이 생겼고요. 이 구간에서는 하락에 대한 부분이 어쩔 수 없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주가가 추가적으로 올라가는 상황이 나왔을 때는 다시 가격 부담 구간으로 들어와요. 그러면 이 구간에서 횡보하는 상황에서 내가 기술적으로 어느 정도 가격대에 잡아야 되는지가 중요하다는 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계속해서 이야기를 드렸었던 거예요.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드리면서 반등이 첫 번째 나왔었던 11월 13일 그 내용을 보겠습니다. 여기는 강프로의 무료 소통방이고요. 지금 현재 한 500분 정도가 같이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자, 11월 13일 보겠습니다. 쭉 이렇게 보면 자, 여기 마지막 11월 13일 그쵸 2시 57분 신성델타테크에 대한 내용이 나오죠. 신성델타테크는 급등 중 개별 호재가 붙었습니다. 초전도 치고 보고 이런 급등세를 보이는 건 매매하면 안 되는 겁니다. 정역배열 구조를 잡는 게 우선이다. 절대 매수 금지. 그쵸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요날 화요일이죠. 11월 14일 7% 빠졌습니다. 7% 이 구간에서는 제가 쭉 내려보면 자 보세요. 신성델타테크 36,200원에 마감이 됐고요. 11월 14일 나오죠. 자, 신성델타테크 오늘 35,000원 못 지키면 2만원 초반까지 내려갑니다. 어제 강세 오늘까지는 확인이 필요하다. 매수 금지. 그쵸? 그게 요날입니다. 11월 14일. 그쵸? 근데 정확하게 종가를 확인해보면 자, 보세요. 35,050원에 마감이 됐죠. 지켰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저는 매수 금지를 외쳤고요. 그리고 나서 그쵸? 여기서는 시초가 매매를 기준해서 단타를 진행하지만 장중 매매는 제가 가격대를 짚어서 이야기를 계속해서 드리고 있고 이건 스윙급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확인시켜 드릴게요. 그러고 나서 장 시작이 되고 자 보세요. 신성델타테크 36,150원까지 상승이 나왔습니다. 자 내용을 한번 보면 3%대 강세가 나왔어요. 자 보세요. 어저께 제가 35,000원이라고 이야기를 드렸고 그리고 나서 그쵸 반등이 확인되자마자 바로 들어가는 거죠. 즉 돈을 보고 들어가는 거지 돈이 들어올 거라고 예상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어떤 상황이 됐나요? 어제까지 하락 확인했고요. 오늘 35,000원 지지 확인됐다. 단기 공략 기준으로 진행하고 예정 매도 단가를 39,000원에서 4만원 구간으로 설정하겠습니다. 9시 36분 장 시작하고 반등 확인한 이후에 바로 들어갔다는 거죠. 현재가 36,150원, 36,300원까지 잡을게요. 그렇다는 건 150원 위로 주문을 넣어라. 그렇죠. 지금 바로 잡는 게 아니라 급하니까 빨리 잡자. 그렇게 이야기를 드린 거죠. 그리고 나서 주가가 요날 그렇죠. 계속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18%까지 41,700원까지 올라갔고 종가 40,750원인데 제가 상승하는 구간에 계속해서 체크를 하면서 장중 매매 신성델타테크 4% 수익권 그렇죠. 4만원 고정 매도가 취소 10시 24분에 진행이 된 내용이 있고요. 그리고 신성델타테크 VI 들어가고 저는 계속 보유하게 되는 거죠. 뭐 계속해서 이런 내용이 있기는 합니다. 뭐 다른 분들이 놀라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뭐 4만원 넘어가겠네요. 대박입니다. 근데 긴장 풀지 마세요. 신성델타테크 추세는 완벽히 무너졌습니다. 재료가 중요한 게 아니라 기술적으로 먹고 빠져야 된다는 이야기를 드렸었던 거고 그런 과정에서 제가 다음날 11월 16일 수능날이죠. 수능날. 수능날에는 자 보세요. 신성델타테크 개장 전에 주문이 나갑니다. 자 보세요. 수능날이니까 10시에 개장하죠. 10시에 개장해서 9시 51분도 개장 전입니다. 자 신성델타테크 장 시작 전 지정가 매도 주문 44,500원입니다. 자 기술적 최대치는 5만원이다. 다 먹으려다가 물려서 고생하다. 그쵸? 그래서 오늘 이후 신성델타테크는 1,000원도 안 보겠다. 그러면서 장 시작하자마자 3%에서 9%까지 시세가 나오면서 그쵸? 정확하게 매도가 완료되는 모습입니다. 44,500원에. 그쵸? 이때 시간이 10시 5분입니다. 장 시작 전 매도 주문 44,500원 전량 체결 완료. 신성은 앞으로 쳐다도 보지 않겠다. 근데 다음날이 됐어요. 다음날. 그쵸? 요날. 그쵸? 운 좋게 장중 고가를 잡아냈고요. 한 300원 차이로. 그리고 나서 주가가 쭉 떨어지고 나서 금요일 시가를 보면 7%까지 하락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다시 주가를 잡아당기더라고요. 그러면 여기서는 횡보할 수 있는 내용이 다음 주부터 분명히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주가가 올라가잖아요. 그럼 다시 내려옵니다.
그러면 저는 여기서 쉬지 않고 그냥 올라가면 저는 못 잡아요. 제 기준상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횡보를 하면서 최소한의 여기 정배열과 역배열 구간을 돌리는 상황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61위평이 돌리기 위한 조건이 자 보세요. 이 정도의 구간을 보내야 된다는 거예요. 이동평균선은 평균치인데 고가에 대한 부분이 빠져야 그쵸? 주가가 올라가서 만나거나 아니면 이평선이 내려와서 이 전환점이 나오거나 이 두 가지 중에 하나가 나와야 된다는 건데 고가에 대한 평균치가 내려올 때까지 주가가 그쵸? 올라가 버리면 다시 내려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제가 체크해야 될 부분은 가격을 지속적으로 체크한다. 그런 부분을 강프로의 무료 소통방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 이게 바로 매수해야 됩니다. 바로 올라갑니다. 그런 내용이 아니라 다음 주에 체크를 하면서 내가 어느 정도 가격대를 싸게 잡는지에 따라서 신성델타테크의 수익이 결정된다. 자, 그래서 내가 신성델타테크에 대한 가격을 잘 못 잡겠다 하시는 분들은 강프로의 무료 소통방으로 입장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내용은 반드시 신고가를 기준해서 매매가 진행된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신고가 매매를 제가 계속하는 과정에서 여기 시초가 매매로 인해서 단기 공략을 하고 있고요. 이런 종목들도 보면 자 메디아나입니다. 메디아나 같은 경우에 금요일날 그쵸? 금요일날 9%의 상승 마감이 됐고 시가 대비해서 12% 정도의 그쵸? 상승폭이 발생을 했는데 이런 구간도 보면 철저하게 신고가 구간을 따르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죠. 그렇죠? 이런 매매를 지속적으로 해야 주식 투자의 심리가 안정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내가 매매를 하는 과정에서 심리가 안정이 안 된다 하시는 분들은 영상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참여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강프로의 무료 소통방 입장 링크를 공유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시청해 주시는 모든 분들이 참여라고 문자 보내서 그쵸? 딱 오셔서 멘탈 잡고 신성델타테크 같이 매매를 하는데 그 과정에서 신고가에 대한 이해를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다른 종목에서도 동일한 적용이 가능하다. 자 그리고 이런 가격을 잡는 논리에 대해서 내가 내용을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분명히 단기 보유 전략까지 전환이 되는 상황을 만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단기 보유 전략은 2주 안에 내가 수익으로 전환을 시킬 수 있어야 돼요. 그렇죠? 괜한 믿음으로 인해서 내가 그렇죠? 내 헛돈을 달리지 말라는 겁니다. 2주 안에 내가 주식을 샀는데 수익으로 전환이 안 된다? 그럼 내가 잘못 산 겁니다. 그 주식 잘못 고른 거예요. 그렇죠? 그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 요 내용까지 제가 영상에서 이야기를 드리면 너무 길어질 수 있기 때문에 영상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숫자 3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신성델타테크의 가격 그리고 단기 보유 전략을 공유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시청해 주시는 모든 분들이 상단의 전화번호 확인해서 숫자 3이라고 문자 보내시면 제가 순차적으로 신성델타테크의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을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신성델타테크 지금 중요한 구간이기도 하고 방향을 바꿔야겠다는 의미는 확인하고 난 다음이 될 겁니다. 그쵸? 이번에도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고 있고 다음 주 가격대 철저히 체크해서 다시 내용을 제가 업데이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23년도 다 끝나가지만 매매를 하시면서 스트레스를 받으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시장이 항상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제 구독자분들과 시청해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앞으로 차기 주도주가 될 수 있는 대시세 종목을 준비를 해왔습니다. 단타나 짧은 수익만을 쫓다 보면요. 잦은 손절로 계좌가 망가지는 건 순식간이고요. 그만큼 수익하고는 거리가 멀어지겠죠. 장기간 유지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주식시장에서 돈을 벌기 위해서는요. 어떤 계기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계기는 한 종목에 비중을 실어서요. 수익을 보는 것 말고는 없습니다. 쓸데없이 잦은 매매를 하지 말라는 이야기고요. 그리고 한 종목에 비중을 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비중을 실는 과정에서 성장 산업군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부분을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이런 성장 산업에 대한 구조와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신고가 그리고 선반영 구조에 대해서 이해를 했을 때 이런 매매를 할 수 있게 됩니다. 2월 7일 강프로의 대시세 종목으로 에코프로 매수가는 17만원 이에서 진행이 됐고요. 그리고
목표가는 50만원부터 자율 매도 구간으로 잡았죠. 예상 수익 범위가 200%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신고가 이후에 선반영 평균치가 200% 이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에코프로가 2차전지 양극재 기업이죠. 2차전지 양극재는 친환경이라는 범주 안에 속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제가 항상 이야기를 드리죠. 시세는 항상 연결된다고요. 앞으로 나올 대시세 종목도 이런 친환경이라는 성장산업군에 포함되어 있어야 됩니다. 자, 이런 성장산업군에 포함되어 있는 걸 확인한다면 이 내용처럼 세 가지의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1년에 많은 종목이 발생하지 않고요. 그리고 세력들의 장기간 매집 구간이 확인돼야 되고 그리고 상승하기 시작하면 평균적으로 3개월 정도의 상승 구간을 보이기는 하지만 제가 2개월이라고 작성을 해온 건 한 가지 내용 때문입니다. 한 달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성장 산업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이런 공통점 여기다가 기술적인 내용을 다 포함을 시키더라도 절대적으로 가격이 우선적으로 반영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에코프로도 마찬가지예요. 장기간 하락하면서 최악의 국면을 거쳐왔고요. 이 구간에서 먼저 하락을 했다는 건 앞서 말씀드렸던 내용처럼 고가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저가, 즉 나쁜 부분을 반영한 이후에 신고가를 발생을 시켰다는 건 앞으로 좋을 부분을 반영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본격적인 시세는 신고가 이후라고 말씀을 드렸고 지금은 매물 소화 과정을 보내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가격 먼저 분석을 끝냈죠. 그리고 나서는 정부 정책의 방향과 맞는지를 체크를 해야 되는 겁니다. 2023년 대시세 종목인 에코프로도요.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는 종목이라고 볼 수 있겠죠. 물론 이런 종목들도요. 신고가 이후에 시세를 낸다는 건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이런 내용을 토대로 23년 상반기 에코프로와 같은 대시세 종목을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하반기 대시세 종목은 영상 상단의 전화번호로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의 한해서만 공유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영상 상단의 전화번호 확인해서 하반기 대시세 종목으로 큰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